네, 최고 속도가 시속 322km에 달하는 슈퍼쿠페 제규어 F타입 SVR은 SVR 배지를 받은 두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레인지로버 스포트 SVR이었죠. 아무튼 포르쉐 911, AMG GT, 아우디 R8과 이런 쟁쟁한 모델들과 경쟁을 펼치는 제규어 F타입 SVR은 V8 5.0L 슈퍼차저 엔진에 4륜구동 시스템을 조합해 슈퍼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뽐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운포스 증가를 위해 뒷부분에는 커다란 리어윙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VR은 스페셜 비클 오퍼레이션이라는 제규어 랜드로버 고성능 차량 제작 부서에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부서는 SVR 외에도 고급에 초점을 맞춘 SVA, 험로에 집중한 SVX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 위주의 SVR은 운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겉모습도 상당히 특별한데요. F타입 SVR의 모양새를 면밀히 살펴보면 차 곳곳에서 바람을 영리하게 다루기 위한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선 프론트 립을 비롯해 면적을 키운 프론트 범퍼 바람구멍, 사이드 스커트, 큼직한 리어 스포일러 등이 그것이죠. 여기서 리어 스포일러는 일정한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각도를 바꿔 다운포스를 높입니다. 퍼포먼스의 적,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병렬 티타늄 배기구로 중량을 16kg 줄이는 한편 단조 알로이 휠로 13.8kg을 더 줄였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진짜 서울 이 도심의 이 아스팔트는 정말 엉망이네요. 아, 이런 차를 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네, 가격도 비싼데 이 도로 상태가 진짜 이 도심이라도 이렇게 막 울퉁불퉁 너무 누더기 같은데 안 그래도 지상구도 낮은데 이거 차에 괜히 데미지 가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 조작 문제로 나레이션으로 대체합니다. 가속은 답답함이 없으며 기민한 토크 벡터링과 한몸을 이루는 스티어링 휠은 믿음직한 거동을 펼칩니다. 빠르게 코너를 돌아나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재미에 안전까지 놓치지 않은 뛰어난 장난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륜이지만 드리프트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규어에 따르면 F타입 SVR은 조향각, 스로틀 양에 따라 리어 엑슬로 토크의 대부분을 보내 4륜 드리프트를 실현합니다. 시승이 도심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서울 도심에서 F타입 SVR의 승차감은 기대 이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시간 타도 그렇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줬습니다. 물론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두면 정말 이제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에서는 그냥 노멀 모드로 편안하게 가끔씩 펀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타입 프로젝트 7에서 빌려온 V8 엔진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고 575마력 최대 71.4kgm의 감당하기 힘든 힘을 내뿜습니다. 변속기는 상당히 익숙한 ZF 8단 자동이 맞물리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3.7초면 충분합니다. 최고속도도 시속 322km에 이르죠. 잘 달리는 만큼 멈출 때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가고 강하게 섭니다. 타입 SVR은 분명 특별한 차입니다. 제규어 모델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유일한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기본가가 2억 2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옵션을 더하면 그 값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퍼포먼스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을 더할 경우 13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2억 원이라 2억 3천? 저는 왜 2억 원대에 이런 차 중에서 이 F타입 SVR을 뺀 나머지 것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걸까요? F타입은 여러 세그먼트를 소화합니다. 따라서 엔진 라인업도 4기통에서 8기통까지 그 폭이 넓죠. 이는 그만큼 희소성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911과 카이맨을 동시에 대응하는 게 F타입이란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퍼포먼스 측면을 손봤다고 해도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4기통 F타입과 8기통 F타입은 다 똑같은 F타입입니다. 제규어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슈퍼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기자였습니다.